30분 안에 메이크업과 헤어도 오늘 완전 날도 좋은데 지난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세차도 가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세규입니다 오늘은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믹스 녹두 추출물 에센스일 거예요 이거 병풀 에센스 때 진짜 효과를 너무 좋게 봐갖고 병풀 에센스를 하나 더 쟁여놓고 녹두 추출물 써본 건데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있겠어 하고 써봤는데 확실히 병풀 에센스가 확 더 잘 받는 느낌이 들긴 해요 거의 생활 패턴은 밤새고 잠 못 자고 너무 비슷해서 이 컨디션은 거의 동일한데 확실히 병풀 에센스일 때가 좀 더 피부가 좋았던 느낌 비오템 온무 아쿠아파워 이것도 정말 잘 맞아요 로션 원래는 토너라 그래서 스킨 생각하고 구매했었는데 이게 로션처럼 오더라고요 약간 묽죠? 병풀 에센스랑 사용하니까 뽀송하게 말려서 되게 산뜻한 느낌 확실히 비오템은 진짜 제 피부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사실 저는 이렇게 스킨 로션을 발라놓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 스킨 로션을 흡수하는 시간을 좀 줄기 위해서 형태만 잡아놓고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에어스킨핀 원데이 래스팅 파운데이션 원베이지 컬러 아직도 이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정도 컴핑했습니다 이걸 다 얼굴에다 바르는 건 아니고 퍼프랑 블렌딩 해갖고 바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픽서인데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제 파운데이션 퍼프에다가 적셔놓고 우리 퍼프 물에다 적시잖아요 물에다 적시는 것처럼 픽서를 블렌더에다가 뿌려서 적셔놓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갖고 얼굴에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지속력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마스크 안에서도 아예 안 벗겨질 수도 없지만 거의 잘 안 벗겨지고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10분 안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실로 이거 킬 커버 클리어 제품이죠 조금 밝은 컬러예요 지금 올린 거보다 원래 피부톤보다는 훨씬 더 밝을 텐데 여기 딱 수염 잡거나 발라주세요 제가 레이저 제모에 맡고 있긴 한데 요즘에 또 너무 바빠서 못 가갖고 수염 자고 한 번 더 눌러주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입큰에 퍼퓸 파우더 팩트 내추럴 베이지 컬러 안에 내장된 퍼프로 말고 파우더 브러쉬 널적한 걸로 또 올려주고 이래야 끈적끈적한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굴 끈적거리는 게 너무 싫어갖고 무조건 매트하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애가 끈적거리면 싫어요 눈 주변 살짝 깎아주고 입술은 약간 이렇게 립을 바르려고 중요하는데 만약에 립이나 눈 화장이나 따로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피부 화장하고 그냥 이 눈 주변이나 입 주변 살짝만 너무 티나게 닦는 거 말고 그라데이션 되게 살짝만 닦아놓고 그러고 나가셔도 되거든요 입생으랑 16번 따뚜아지 곱들이죠 요거 방송 한번 출연할 때 브랜드 노출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요거 가리는 스티커 붙였다가 떼니까 이거 확 이렇게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또 입생으랑 공식 홈페이지 가니까 또 이 제품은 또 할인을 하더라고요 회원 한정 할인한다 그래갖고 얼른 가입하고 얼른 구매했어요 새 거는 하나 있고 요거 일단 쓰고 그걸 쓰려고 쟁여놓은 쟁여템 이쪽에만 살짝 발라줘서 그냥 대충 음파음파하니까 이 입술 라인이 안 이쁘더라고요 손으로 경계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거죠 입술이 번졌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발랐던 퍼프로 살짝 끝에만 10분 남았어 눈이 이러면 좀 너무 윈둥윈둥 해버리니까 눈썹은 우리 앞머리로 살짝 가린다고 치고 어반 디케이 24/7 아이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거든요 데몰리션이라는 이름의 아이라이너인데 검은색 말고 검은색 너무 진하니까 짙은 브라운 느낌으로 눈을 살짝 들어서 점막 부분에다가 살짝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점막이 들어 올려서 메이크업 하는 거라 간지럽고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메이크업 연습 끝내고 옷을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
자,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일단 이 검은색 터틀넥, 반 터틀넥이라 길지 않아서 목이 울지 않아서 좀 좋더라고요.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자주 입고, 가디건, 아가일 가디건, 아가일 체크가 엄청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. 아쉬워, 끝에만 살짝 한번 더 그려줄게요. 그리고 머리가 또 너무 별로더라고요. 시간이 5분 남았네. 그냥 이렇게 쓱 하고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가려운 머리인데 살짝만 볼도 잡았고, 일단은 미팅이니까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빨리 미팅 준비를 합시다. 요즘에 비대면이니까 줌으로 미팅 하거든요. 일단 미팅이 끝났습니다. 한 30분 정도 미팅했는데 비대면 시기라 집에서 미팅을 했고, 조금 더 잘까 고민이 약간 되는데, 아니면 우리 세차로 또 같이 가요. 이번에 세차할 때 물 튀고 거품 튀고 이래서 추리닝으로 싹 다 갈아입었고요. 세차하러 가봅시다. 아, 더 자고 싶은데 이런다고요. 꼭 나갈 준비 다 하고 딱 나가기 직전이 너무 귀찮아. 아우 씨. 세차 끝.